전원을 켤 때 기체의 상태 표시기가 노란색으로 빠르게 깜박이면 조종기로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튜토리얼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DJI 플라이 앱으로 조종기 연결하기, 콤비네이션 버튼으로 조종기 연결하기, 기체의 전원을 켜고 모바일 장치를 조종기와 연결하십시오. DJI 플라이 앱을 엽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체 연결하기를 눌러 연결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십시오. 그런 다음 설정을 탭하고 제어 페이지 하단에서 링킹 리모트 컨트롤러를 누릅니다. 조종기에서 신호음이 울리면 연결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배터리 스위치를 약 4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손을 떼세요. 배터리 표시기가 활성화되고 기체가 연결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조종기에서 신호음이 멈추면 앱이 이미지 전송 화면을 표시합니다.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위쪽의 사용자 정의 버튼, 사진 영상 버튼, 그리고 셔터 노크아 버튼을 동시에 눌러 조종기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2초 후에 조종기에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연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스위치를 약 4초 동안 누르고 있다가 신호음이 울리면 스위치를 놓으세요. 기체가 연결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조종기에서 신호음이 멈추면 앱이 이미지 전송 화면을 표시합니다.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